경찰이 고유정 의붓아들 의문사 6개월여 수사 끝에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. 고 씨가 전 남편 살해에 사용한 카레를 A군에게 먹였고 지난해 11월 수면 유도제를 구입해 보관해 온 점 등 정황 증거를 들어 고 씨의 전 남편 살해 사건과 A군이 사망한 사건 사이의 유사점이 많다라고 본 것. 또 고 씨의 휴대폰을 분석한 결과 고 씨가 사건 당일 남편 A군과 다른 방에서 잠을 잤으며 아침에 깨어보니 숨져 있었다라고 진술한 것과 달리 A군이 질식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전 5시쯤에 고 씨가 깨어 있었다라는 사실도 확인한 겁니다. 하지만 경찰이 고 씨의 범행을 확신할 만한 결정적 물증은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고 씨가 범행을 굳고 부인하고 있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. A군 사망 원인이 고유정의 범행으로 확정될 경우 고 씨는 두 달 사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연쇄살인한 혐의로 받게 됩니다.